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모델로서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첫 화보라고 해야 될까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만한 작품을 촬영하러 갑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양희신 작가님, 제가 오늘 그 작가님의 모델로 오늘 촬영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촬영장 가서 잘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메이크업 받는 거 그리고 뭐 촬영장 분위기 이런 것들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 봐요. 이것만 봐도 오늘 컨셉이 어떨지 딱 감이 오는. 와, 진짜 컬러풀하다. 일단 시안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시안이거든요. 네. 근데 이 라인이 흰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그 첫 번째 시안이 좀 명주실 뭐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 느낌을 저는 조금은 살리고 싶어가지고 좀 컨셉에 맞게. 그리고 두 번째 시안은 진짜 약간 컬러풀 이렇게 진행하는 느낌으로. 네, 똑같지는 않지만 네, 그런 느낌이 네, 이런 느낌. 이거 봐요. 오방색을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이렇게 다 아까 썼잖아요. 이렇게 완성된 게 이겁니다. 시선은 하고 있죠? 아니요. 긴장돼가지고 피부 좋다고 칭찬받았어. 향수도 출시됐는데 저한테 써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꼰대가래송이랑 이거 콜라보인가요? 네? 콜라보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이 선물해주신 향수들 너무 감사하게 네 가지를 다 선물을 해주셨어요. 먼저 언테임드 향이라고 하네요. 귀엽죠? 동글동글동글. 오, 되게 시원한 향이다. 뭔가 성공한 사업가의 향기가 느껴지네. 이거는 광고는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굉장히 달달한 냄새가 나요. 인플리싯. 얘는 약간 귤껍질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